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I spent a lifetime runn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요즘 날씨도 조금 풀리고 제가 톤다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 붉은색을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좀 풀렁기 있고 저만 그런가? 약간 풀렁기 있고 붉은 계열에 좀 고혹해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좀 고혹미를 발산시킬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눈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제가 뒤트임, 밑트임, 위트임까지 다 해보는 눈을 왕창 키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신나게 메이크업 해볼까요? 근데 입술이 너무 없어서 먼저 립오일 발라줄게요. 저 요즘 매일 바르는 이니스프리의 제주 컬러피커 동백 릴리프 립오일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에서 엄청 자주 보여드리는 립오일 이렇게 먼저 발라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의 고정 루틴이니까 니들리의 데일리 패드 사용해줄게요. 저는 벌써 세 통째입니다. 엄청 많이 썼죠? 제가 처음 니들리 보여드린 게 11월쯤인가? 10월 말쯤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한 3, 4달 동안 한 달에 한 통씩 비워왔던 것 같아요. 지금 세 통째니까 한 달에 한 통 정도? 아침, 저녁으로 쓰니까 생각보다 금방 쓰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는 목까지 쓸어줄게요. 이 패드가 엄청 커서 목까지 다 쓸어줘도 에센스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냥 저는 목이랑 그리고 이 턱 라인 쪽도 같이 쓸어주고 있어요. 헤라의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입니다. 제가 헤라의 셀 세럼도 정말 잘 쓰고 영상에서 가끔 소개하는 마몽드의 레드 에너지 세럼 그것도 정말 잘 쓰는데 이 둘의 사용감이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좀 쫀쫀하면서도 약간 실키한 마무리감을 좋아하나 봐요, 전체적으로. 항상 영상에서 소개하는 제품들 보면 그런 마무리감을 잘 소개하는 것 같아요. 끈적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내 화장품에 끈적임이란 존재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좀 쫀쫀하면서도 진짜 끈적임 하나 없는 그런 화장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취향인가 봐. 화장품도 취향이 있나 봐요. 이 헤라도 제가 엄청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진짜 괜찮아요.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써가는데 이거 비우면 저 이거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 크림입니다. 이거는 수부지한테 좋은 꿀템이라고 해요. 여기 뒤에 보면 수부지 픽이라고도 써있고 딱 써보자마자 이거 왜 수부지한테 좋다고 하는지 알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건성이지만 제가 아침에는 화장을 엄청 가볍게 해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얘도 좀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고 흡수가 엄청 빨라요. 향은 그 특유의 초록 식물 향이 나거든요. 무슨 향인지 아나? 그 식물원 가면 초록초록한 곳에 갔을 때 나는 뭔가 싱그러운 식물 향? 향은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썼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영상에서 엄청 자주 영업했던 그 마몽드랑 비교를 하면 마몽드보단 얘가 좀 더 가벼워요. 근데 흡수나 마무리감은 얘가 좀 더 싼 듯? 좀 더 피부에 쿨링감이 느껴지는 제형감이에요. 카메라를 살짝 당겼고 기초는 이 정도로 해줬어요. 요즘에 피부가 진짜 아무것도 안 났죠? 최근에 이제 그 기간이 다가와서 여기가 조금 붉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 빼고는 트러블이 안 생겨서 만족. 그리고 제가 항상 잘 쓰는 아워글라스 제품입니다. 항상 쓰는 프라이머로 마무리 해줄게요. 지베르니 고밀착 시그니처 파운데이션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제형 컨트롤도 쉬운 편이고 피부에 얇게 밀착되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제가 여름 때부터 지금까지 간간이 써주고 있는 템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이 매일 생각나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씩 꼭 생각이 나요. 한 번씩. 오늘 이거 써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같이 사용하는 퍼프도 요거 지베르니 퍼프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가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파운데이션보다 이 브러쉬가 다 했을 정도로 이 브러쉬가 진짜 진짜 꿀템이거든요. 브러쉬? 이 브러쉬가 진짜 좋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형 컨트롤도 엄청 쉽고 그냥 슥 바르면 피부에 그냥 싹 하고 모공이랑 결까지 다 메꿔주는 기분이 피부가 진짜 매끈해 보여. 이 브러쉬는 화장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이렇게 결을 따라서 내가 쓸어주고 두드려줘야지만 피부에 밀착이 잘 되잖아요. 얘는 그냥 쓱쓱쓱쓱 동글리듯이 문질러도 되고 그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결 따라서 문질러도 되고 제형이 깔끔하게 피부에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단점이 있다면 브러쉬를 좀 빠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들은 세척이 매우 귀찮다는 거 그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척이 너무 귀찮아. 근데 그 부분 빼고는 네, 파운데이션도 마음에 들고 브러쉬도 마음에 들어요. 맥의 PP 파우더. 얘 이제 다 써가지고 하나 또 사러 가야 돼. 어떡해. 하나 또 사러 가야 되는데 요즘 외출을 잘 안 해서 백화점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 먹고 가서 한 번에 왕창 사야 되겠어요. 전에는 외출을 자주 하니까 지나가다가 하나 사고 또 지나가다가 하나 사면서 계속 화장품 보충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워낙 외출을 안 하고 뭐 일하러 나갈 때 빼고는 항상 집에 있으니까 백화점에 갈 일이 없는 것 같아. 암프로의 청담의 아이브로우 키트입니다. 살짝은 애쉬빛 나는 컬러 써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나이트 케어 영상에서 속눈썹 영양제 추천한 거 기억하세요? 그 속눈썹 영양제를 추천하면서 살짝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게 저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눈썹에도 쓰고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눈썹이 엄청 자랐어요. 저 원래 이렇게 없었는데 눈썹이 자랐어. 너무 신기해. 속눈썹도 진짜 많이 자랐거든요. 근데 눈썹이 더 자랐네? 그때 속눈썹 영양제 보여드렸던 거 저 이제 한 통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통이나 아니면 조금 더 대량으로 왕창 구입을 해놓으려고요. 클리오 아이브로우 사용해줄게요.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의 드라이 부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 쇼핑 라이브 카시오라랑 3CE랑 함께하는 그 방송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 드라이 부케에 다시 빠져가지고 오늘 이 드라이 부케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한동안 제가 손을 잘 안 가고 약간 좀 외면했던 외면 아이템이었는데 그때 카카오 라이브에서 쓰는 거 보고서 진짜 역시 레드다. 약간 이런 빈티지한 컬러가 가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날씨도 조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 머리도 흑발이고 나 좀 판무파탈 느낌으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거 드라이 부케 써줄 거예요. 원래 메이크업은 자기 만족으로 좀 예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드라이 부케 써줄 거지롱. 너무 좋아. 로즈 컬러 써준다고 해도 눈에 베이스나 유분감은 잡아줘야 하잖아요. 일단 최대한 스킨톤이랑 비슷한 컬러로 눈에 유분기도 잡아주고 위에 붉은 컬러가 올라갔을 때 눈이 부어 보이잖아요. 붉은 컬러가 너무 동동 띄지 않게 중간에 살짝 눌러주는 색상이 필요해요. 컬러는 베이스용으로만 쓸 거니까 눈 위쪽이랑 그리고 눈 앞머리에서부터 눈 끝까지 애교살 다 지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슥슥슥 블렌딩 해주세요. 이런 베이스 색상은 넓게 발라도 크게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냥 좀 저는 넓게 발라주는 편이고요. 지금 쓰는 컬러가 채도도 있는 편이고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얇게 한번 터치가 들어갔는데도 눈에 굉장히 띄죠?
이런 컬러는 가로로 눕혀서 블렌딩을 해줘야지 좀 덜 부어 보이고 블렌딩도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이런 붉은 컬러는 딱 탁해지는 순간 엄청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사용하는 브러쉬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 번 발색을 했었던 섀도우 브러쉬보다는 딱 빨자마자 처음 쓰는 브러쉬? 그리고 저는 붉은 컬러 쓸 때는 주로 이렇게 화이트 모? 좀 백색모 많이 쓰거든요. 그래야지 얼마나 묻어놨는지 묻어남 양도 체크할 수 있으면서 다른 컬러랑 섞이지 않았는지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색상을 살짝 섞어줄게요. 눈 위쪽에만 조금 더 붉은 컬러를 넣어줄 거거든요. 약간 라인을 빼주듯이 음영 살짝 넣어줄게요. 브러쉬를 세워서 라인 그리는 것처럼 옆으로 길게 빼주세요. 다음 아이라이너는 어퓨 본투비의 딥 블랙 사용해줄게요. 점막 부분 우선 꼼꼼하게 다 채워주고 눈을 뜨고 이렇게 거울을 정면으로 둔 상태에서 라인을 빼주는 거예요. 얇은 브러쉬로 조금 더 세심하게 빼줄게요. 이렇게 펜슬 아이라이너는 다 좋은데 라인 끝을 섬세하게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좀 뾰족한 브러쉬로 눈 꼬리 부분을 싹 빼주면 블렌딩도 훨씬 더 쉽고 좀 섬세하게 터치한 듯한? 눈 앞머리 점막까지 채워줄 거라서 눈을 살짝 뜬 상태에서 앞에까지 모양 다 채워줄게요. 눈 언더에 쓰는 아이라이너는 릴리 바이레드의 더스티 시더입니다. 눈 앞머리부터 눈 아이라인을 살짝 내리듯이 음영을 줄게요. 이 블랙 컬러를 쓰고 붉은 컬러를 쓰면 좀 날카로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 언더는 최대한 조금 내려서 음영을 밑으로 풀어주고요. 눈 삼각존도 살짝씩 채워줄게요. 렌즈는 렌시스 사용해줄게요. 콧대 노즈 쉐이딩 해줄게요. 그리고 요즘 제가 잘 사용하는 요거 깜빡 속눈썹 붙여줄 거예요. 하나씩 커팅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엄청 편해요. 전부 다 붙여주는 건 아니고 좀 속눈썹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에만 붙여줄게요. 속눈썹까지 붙여줬고요. 에뛰드의 오마이래쉬 마스카라 요거 탑코트 써줄게요. 속눈썹을 붙이면 가닥가닥 엄청 놀잖아요. 놀는다? 예,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탑코트로 먼저 두세 가닥씩 다 뭉쳐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신상이에요. 이거는 롬앤의 한 올 픽스 마스카라의 블랙이에요. 볼륨 블랙. 이게 한 이틀 전인가? 택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뜯어서 써보고 있는데 엄청 깔끔하게 올라가. 제가 어제도 사용했는데 진짜 하루 종일 롱래쉬도 잘 되고 잘 처지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액이 조금 많이 묻어나오는 편이라서 양 조절은 필수인 것 같아요. 언더에는 치카이치코 원픽 마스카라 사용해줄게요. 제가 언더 속눈썹은 숱도 많이 없고 짧은 편이라서 아까 사용했었던 롬앤 마스카라를 언더에 쓰니까 너무 묻더라고요. 그래서 언더에는 치카이치코 써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컬러 다시 한 번 더 써줄 거예요. 이 컬러. 이제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됐으니까 눈 언더 쪽에 조금 더 붉은기 넣어줄게요. 위에도 살짝 더 조금씩 추가해줄 건데요. 이렇게 메이크업 어느 정도 완성하다 보면 약간 뭐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럼 조금씩 더 해주는 편이에요. 살짝. 얘는 이글립스 아이라이너인데요. 눈 꼬리 쪽도 조금 더 섬세하게 빼주고 눈 옆쪽에 제가 연하게 그 점 자국이 있어가지고 눈 옆에 살짝 더 찍어줄게요.
립은 살짝 플럼기 있는 색상 사용해줄 거예요. 얘는 레어카인드의 오버스머지 립 틴트 뮤트럴 로즈입니다.